What's good, what up?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오랜만에 미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해볼까 해요. 도저히 안 하면 안 될 컨텐츠를 갖고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분을 싫어하실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뭐 수식이 필요 없는 랩갓 가즐러 에미넴입니다. 지금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에 에미넴의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그의 곡이죠. 가즐러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 가즐러는 지금 뭐 그 가즐러 챌린지가 열릴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고 굉장히 많은 단어를 내포하고 있는 그의 가사를 따라하려고 하는 가즐러 챌린지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열리고 있어요. 근데 난이도가 너무나 높아서 도저히 일반인들은 절대 따라할 수 없을 만한 랩의 경지에 오른 에미넴 형님이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도전하는 사람들을 많이 못 봤어요. 그러면 이 뮤직비디오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게 제가 좀 놀란 게 있어요. 이 뮤직비디오가 업로드된 채널이 바로 리리컬 레모네이드라는 겁니다. 자, 리리컬 레모네이드에는 여러분들 어떤 아티스트들의 뮤직비디오가 업로드 되는지 아십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에넬리 자파라든가 고인이 된 주스 월드 그리고 뭐 릴테카 트리피레드 어쩌다 릴폼도 가끔 올라오고 그리고 뭐 스키마스크 슬럼갓이라든가 시니어 래퍼들 어린 영 래퍼들이 이 채널에 뮤직비디오가 많이 올라오는데 갑자기 여기서 에미넴이 올라온다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한 거예요. 이 리리컬 레모네이드 채널에 에미넴 뮤직비디오가 왜 나올까? 근데 이 리리컬 레모네이드에 있는 그 폴 베넷 그분이 이제 이 뮤직비디오의 연출을 맡으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리리컬 레모네이드에 올라오는 뮤직비디오의 스타일들이 좀 전반적으로 영화 바이브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형님의 또 뮤직비디오가 또 얼마나 영하고 창의적인 게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가사는 뭐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 거의 뭐 에미넴 형님, 뭐 슬림 쉐이디, 마르션 메러스 형님 다음 가사가 나왔어요. 뭐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 없죠. 가사의 그 인곳을 이렇게 칼로 찌르는 듯한 그 날카로움은 여전합니다.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네, 에미넴 가즐러 featuring Juice WRLD, Rest in Peace Juice WRLD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해봅니다. Yo, okay, let's get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Ah, 뒤에 고질라를 저렇게 박아놓은 거야? 네, 이게 원래는 한국에서는 고질라라고 부르거든요. 고질라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에미넴 형님이 갓질라로 바꿔버렸죠. 갓질라 말 그대로 의미 자체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이분이 가시기 때문에 예. 뭐 의미가 바뀌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아, 그 에미넴 형님의 뮤직비디오는 항상 그래 뭔가 엽기적이고 독특하고 뭔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대입해서 보면 안 되는 뮤직비디오들이 많아요. 레이제이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더라고. 아니 나는 처음에 에미넴이 주스 월드랑 콜라보 할 생각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아마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닐 거예요. 근데 진짜 되게 흐름을 잘 읽어요. 물론 자신의 그 랩에 대한 고집은 여전한데 굉장히 좀 영 아티스트들과 굉장히 많이 좀 교류를 하려는 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오, 야 이거 뭐 한국 사람으로서 또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간접 광고가 또 우리 한국 기업의 모바일 폰 광고가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 이 형님처럼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까지 관통해서 아직도 현역으로 날라다니는 형님은 이제 이 형님밖에 없어. 원래 제이지와 에미넴이 있었는데 이제는 보면 에미넴 형님만 남은 것 같아.
나 이런 거 한번 나올 줄 알았어. 이 형님 뮤직비디오에 또 자주 나오는 장면이 또이 토악질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나 진짜 뭐 뮤직비디오 감독이 이렇게 좀 신선한 인물이긴 해도 그 에미넴 형님 뮤직비디오에서의 그 바이브는 여전해요. 어디 안 가. Fire. 아, 이 형님 CD가 수북이 쌓여있네. 나는 이런 게 좋아. 예전에 막 Not Afraid 같은 곡에서 보면 굉장히 좀 한없이 진지하고 이런 에미넴 형님의 그런 좀 날카로운 가사의 느낌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아즐란을 들어보면 아, 형님이 역시 돌아왔구나. 역시 살아있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난 사실 Just the Way You Are 같은 곡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다고. 아, 나 이런 장면 나올 줄 알았어. 아, 난이 파트 나오면은 숨이 막힐 것 같아. 미치겠어. 너무 소름 돋아. 아, 제가 왜 웃는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야, 장소와 상황이 진짜 이 형님 아니면은 연출할 수가 없지. 야, 아, 나. 너무 웃긴데 진짜. 누구야? 타이슨 형님이 여기 왜 나와? 이야,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이 여기 있네요. 박사님 계시네 여기. 드레 박사님. 나는 이렇게 투샷을 보면 그거 생각나. Without Me 뮤직비디오에서 에미넴 형님이 배트맨 로빈에서 로빈 복장하고 그 드레 박사님의 차를 타고 이렇게 달려가는 장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생각나서 그 장면이 너무 아른거려. 아니, 이거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난 너무 신기해, 진짜. 나는 특히나 트위스타 같은 래퍼들도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할수 있을지 난 너무 궁금해요. 트위스타도 원래 랩을 굉장히 빠르게 내뱉는 래퍼잖아요. 이 에미넴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 아, 경이롭다, 경이로워, 진짜. 추모의 시간이 또 오네요. 에미넴의 가즐러 피처링 주스 월드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봤습니다. 일단 뭐 다시 한번 주스 월드의 고인의 명복을 빌고 에미넴 형님이 에미넴 형님다운 음악과 비디오를 만들어냈다라고밖에 이건 뭐 생각이 안 돼요. 좀 뮤직비디오의 장면들을 보면서 데뷔 앨범 뭐 My Name Is나 뭐 Real Slim Shady 뭐 약간 그때 바이브도 조금 생각이 나서 좋았어요. 제가 어릴 때는 에미넴 형님의 앨범들이 나오면 거의 무조건 사는 앨범이었어요. 제가 무조건 앨범이 나오면은 앨범이 뭐 클래식이건 트래시건 그냥 사야 된다고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앨범이 에미넴, 제이지, 나스였거든요. 근데 언제부터가 저는 에미넴 앨범을 잘안 들었어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에미넴이 진짜 세계에서 제일 랩을 잘하는 래퍼라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고 힙합 역사상 최고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것도 인정하는데 언제부터 이 형님의 랩을 들으면 조금 피곤했거든요. 약간 피로감을 느껴서 그래서 조금 더뭐 제이지 형님이나
뭐 링로스 같은 래퍼들의 앨범들을 더 좋아했던 것도 있는데 또 한도가 또 안 듣다 보니까 만약에 상대가 있다면 거의 뭐 압살시켜버리는 수준의 래핑이 때로는 그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이번에 가즐라 들으면서 나이도 많으신 분이 거의 뭐 기네스북에 지금 오르냐 마냐 얘기 나올 정도의 그 엄청나게 빠르고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들어간 가사의 곡을 만들었다는 거는 이 형님은 아니면은 아무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형님이 앨범이 나오면 무조건 뭐 극찬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번에 나온 앨범은 프로모션도 하나 없었는데도 지금 뭐 반응이 엄청나잖아요. 아 다시 한번 이 형님의 그 놀라운 그 뜨거운 반응들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오랜만에 집에 있는 에미넴 앨범들 하나씩 꺼내가지고 다시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어요. 진짜 이 형님은 세계에서 랩을 제일 잘하는 래퍼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랩을 제일 잘해. 에미넴만큼 랩 스킬을 갖고 있는 래퍼는 아무도 없어.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